오른쪽 앞에 한번 팔을 네. 스트레칭 해주고요. 하고요. 원숭이가 되는구나, 원숭이가. 후, 다음에 오른쪽 뒤어. 떼어주고. 쇼니 선생님 자세가 후. 진짜 잘 나오세요. 이 원숭이 동작이. 동작, 이게 하나입니다. 아, 이 동작의 효과는요. 예.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네. 런닝머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바나나를 외치면 바나나를 따는 거예요. 오른쪽 앞에. 자 바나나. 바나나 있다, 바나나 있다. 자, 왼쪽 앞에. 옆에 있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오른쪽 뒤에. 뒤에. 바나나. 빨리 따라가, 빨리 따라가. 왼쪽 뒤에. 바나나. 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보기 한 번. 여러분들도 헬스클럽 가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역기를 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런닝머신. 그러니까 그치. 유산소 운동부터 유산소 먼저 운동.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군요. 어. 네, 유산소 운동 효과입니다. 아니, 근데 이 유산소 운동도 그렇더라고. 이 젊은 사람들 벌떡벌떡 뛰겠지만 말이야.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벌떡벌떡 뛰어.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도 그렇게 벌떡벌떡 못 뛰겠더라고. 선생님이 최대한 제가 봐라. 그렇지. 예? 그렇죠. 안 된다. 예? 그렇죠. 안 된다. 네? 점프! 잘하세요. 왜? 그렇죠. 왜? 가지마, 왜? 가지마. 이래야지 힘이 나와. 잘하시네. 그런데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 보니까 그럼 이건 밥 먹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공복에. 아.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커피를 그냥 연하게 살짝 드신 다음에 신경을 깨워주십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깨면서 체지방 연소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드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야. 발레하러 원숭이네. 와. 그렇죠. 원숭이다. 다 내놔가지고. 이성민은 원숭이다. 와. 잘했습니다. 내가 바로 쇼리다. 왔다. 동작 제대로, 동작 제대로. 그렇지. 그렇죠. 동작 제대로. 고마워. 고마워. 동작은 제대로. 바나나를 따른 원숭이 동작으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운동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사자에 쫓기는 얼룩말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요, 네. 여러분들 이제 사이클이랑 스테퍼라는 운동기구 아시죠? 네.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동작으로 해서 사이클을 타면요, 특히 이제 하체 관절이랑 하체 근육 발달이 되는데 네. 또 단점은 사이클을 많이 타신 분들이 엉덩이가 펑퍼짐하게 돼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얼룩말 동작으로는요, 탄력 있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자, 얼룩말이 이제 초원에서 네.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10번을. 아, 후, 그렇게 걸어요. 넷, 다섯, 후, 여섯, 자그다, 일곱, 여덟, 아홉, 업! 하면서 호흡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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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내뱉습니다. 자, 다음에 물을 먹으러 갑니다. 조금 빨리 1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업. 다시 호흡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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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다음에 마지막은요. 야수가 나타났습니다. 살아야지. 자, 살아야 될 때 빨리 갑니다. 10번을 더 빨리. 후, 전력 질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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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열, 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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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우와.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을 고르면서 초원을 여유롭게 누릅니다. 10번. 후. 아, 마지막에. 후. 아, 마무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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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자, 다음. 업. 마지막. 예, 네, 이겁니다. 와. 근데 이게 아무리 방식이 좋아도 평소에 심장병을 좀 가지고 있다든지 무리하게 이 호흡 훈련하게 되면 네, 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점점 이제 빠르게, 너무 빠르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제 슬로우 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이 동작에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복부로 내뱉으면서 심장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천천히 심장을 발동시키는 지금 조금 운동했는데 네. 이게 땀이 나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진짜. 와, 네. 효과가 엄청 큰데. 자, 그럼 일단 퀴즈부터. 예. 자, 가능하게 딴다. 업. 오. 업. 얼룩말. 천천히 모으세요. 모아야죠. 천천히. 그렇지. 빨리 시작. 여섯, 여덟, 아홉, 오케이. 잘하네. 솔직히.